숫자 8 진행 순서 알려드릴게요. 체인 스티치로 면이 완성되고 백 스티치로 가장자리 테두리가 둘러집니다. 나비는 번들 스티치라고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가 될 거고요. 더듬이 부분은 백 스티치와 프렌치 너트로 완성이 됩니다. 숫자 8 체인 스티치 진행합니다.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이쪽으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. 저하고 진행 방향이 똑같아요. 이번에는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어차피 원으로 돌릴 거라서 계속 실이 곡선의 안쪽으로밖에 둘러질 수가 없어요. 왜 자꾸 왼손의 진행 방향을 자꾸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. 체인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곡선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르고 얘를 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리가 더 안정적이고 뜨기도 바늘을 뜨기도 더 쉬워요. 그런데 체인이 아니고 곡선에 이렇게 안쪽으로 실을 들고 오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들리게 되죠.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. 네, 이번 도안은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데 한 방향이라서 이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왼손잡이 분들은 조심조심 진행해 주세요. 이쪽은 또 안쪽 코스로 넘어왔으니까 숏 놓기가 좀 편하겠죠? 왼손잡이 분들이. 오른손잡이 분들은 실이 이렇게 들리니까 조심하시고요. 여기서 한번 이렇게 고리 바깥쪽으로 마무리가 지어지고 다시 이쪽에서도 시작합니다.
나비수는 제 영상에서 소개드린 적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. 번들 스티치고요. 여기 네모 면을 먼저 채워줄게요.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네모의 면을 채워주세요. 이렇게 채워주신 다음에 다른 색실을 준비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나올게요. 원단 밑에 다른 색실로 가운데에서 나와서 그리고 뾰족한 부분으로 여기 찾으려고 하면 실이 걸리니까 바늘 귀로 찾아주세요. 바늘 귀로 여기 나왔던 이 실 쪽에서 이렇게 원단 쪽으로. 그래서 이 실이 처음에 채웠던 이 실 밑으로 가도록 위치를 밑으로 가도록 할게요. 이렇게 찾아가지고 밑으로 보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얘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. 그러면 얘가 이 나비들처럼 가운데가 묶여요. 여기를 이렇게 통과시키시면 가운데 이렇게 묶이죠. 여기서 한 바퀴 더 두르셔도 되고 그냥 바로 마감 지으셔도 되고요. 여기 원단 아래쪽으로 바늘을 보내서 마감을 지어줍니다. 이게 번들 스티치예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쪽 볼게요. 중심에서 나와서 바늘 귀 쪽으로 방금 나온 실이 처음에 세팅으로 놓았던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보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실을 가운데 부분을 리본 모양으로 찝어주는 거죠. 이렇게 한 번만 전토 돌릴게요. 번들 스티치가 완성이 되셨다면 더듬이 부분을 진행을 할게요. 더듬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주시고 처음에 제가 그려놨던 게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조금 밑으로 다시 진행할게요. 굉장히 작은 땀이에요. 백스티치로 진행이 됩니다. 저는 땀이 0.1mm 정도 땀이에요. 0.1mm 정도 3번 곡선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. 그리고 이 점에서 프렌치 너트 진행해 주시고요. 이제 왼쪽 더듬이 완성할게요. 0.1mm 정도의 백 스티치로 더듬이를 완성합니다. 그리고 더듬이 끝에서 프렌치 너트 2회 감아서 더듬이가 완성이 되어요. 프렌치 너트가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. 숫자 8 도안은 여기까지입니다.